오늘은요, 숨은 계곡의 피서 명소, 담양 10경 중 하나인 가마뿔 용소입니다. 옛날 그릇을 굽던 가마터가 많았다고 해서 이름 붙인 가마뿔은요, 군에서 지정한 생태공원으로 수려한 계곡과 빨치산 한거지를 볼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용이 순천하다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이곳 용소는 영산강의 수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마골 품고 있는 산이 영추봉입니다. 영추봉은 그다지 높은 산은 아니지만 영연일폭포와 영연이폭포라는 거기도 비경을 감추고 있습니다. 장마철엔 풍부한 수량으로 시원함을 더해주고요. 전남의 곡창지대인 적시는 136km에 영산강 밑에 시작되는 용소뿐만 아니라 계곡 상부를 가로지르는 높이 30m, 길이 68.7m의 아찔한 수영다리 수영교도 명물입니다. 등산로는 폭포 앞을 지나 맞은편 기타길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극정사를 올랐더니요, 영영폭포 위에서 길이 아주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이곳 이정표에서요 왼쪽 기찻길을 100m 정도 내려가면요 영양 2폭포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자초 내려가 봤는데 길도 없고요. 상당히 험해서 그냥 또 올라갑니다. 2폭포 가는 길은 상당히 좀 험하고 길을 잘 닦아놓지 않아서 가지를 못하고요. 안타깝지만 다시 위로 올라와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위의 길은 좀 상당히 탄탄해 있습니다. 인도길을 걷다 보면요, 그 삼거리가 나옵니다. 삼거리에서 왼쪽 길은 계곡을 건너서 신선봉 방향으로 가는 길이고요. 저희들은 직진해서 영추사 가마터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100m 정도 오른쪽 길로 올라오니까요, 복원된 용연이 귀와 가마터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크게 포장된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기 이정표는 따로 없거든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용추봉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이곳에서요 계속 직진하지 마시고 왼쪽으로 꺾어서 올라가셔야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요 얼마나 오르막길을 한 20분간 걸으면요 작은 봉우리 500m의 봉우리에 오르게 됩니다. 어우, 영지버섯 삼형제입니다. 갈증을 좀 시키고 와야 되겠습니다. 네, 영추봉 경상에는요, 그래도 전망이 좋지는 않네요. 나무들 많이 커버려가지고. 이제는요, 중간중간, 작은 봉우리 몇 개를 오르락내려 해야 되지만요, 대체적으로 만만한 이제 내리막길입니다. 인도교에서도 좌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우측 출렁다리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벤치 3개가 있는 쉼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선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선봉에 정상이 있으니까요. 이쪽은 좀 조망이 좀 좋습니다. 예, 강천산과의 추월산, 저 멀리 무동산, 예, 내장산 등이 좀 보이고 있네요. 이곳 신선봉에서요, 예, 영도까지는 급경사가 내리막길이니까요. 또 잔돌이 많으니까 미끄러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 추월산이 제대로 조망이 됩니다. 이쪽 길은요, 잔돌도 많고, 상가도 길이 등산지고, 이쪽이니까 조심해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불쑥 경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시원정이랑 경자가 나타났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라 합니다. 빨리 못 올라가겠는데. 통수를 좀 달라고 했는데요, 비가 갑자기 서내가 많이 내리네요. 그냥 수변공원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마골의 유래는요, 옛날 함양 거울에 어떤 부사가 부임했다고 합니다. 가마골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여 이 경치를 구경하고자 가물지 않는데 꿈에 오빠의 손님이 나타나 내일은 승천하는 날이니 오지 마라 부탁을 하고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러나 부사는 이튿날 가마골로 행차했고 갑자기 그 못에 우리 소용돌이 치고 황룡이 하늘로 솟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황룡은 다 오르지 못하고 떨어져 피를 토하며 죽었다고 하네요. 이를 본 부사도 기절하여 희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뒤 사람들은 용이 솟은 못을 용서라 하고 용이 피를 토하고 죽은 계곡을 피제고 그리고 그 일대 계곡을 그릇을 굽는 가마트가 불타와여 가마골로 불려졌다고 합니다.